오늘 쉐이머스와 드루 맥킨타이어가 우소재 통합 태그팀 챔피언십에 도전하는 경기가 있었습니다. 쉐이머스 드루는 워낙 과거부터 여러 경기를 함께 싸우고 함께 하기도 하면서 인연을 이어온 관계고요. 또 유러피언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바에서부터 이 경기를 서로 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예전부터 친구 사이로 또 우정을 나눠왔다가 또 WWE에서 서로 경쟁 관계가 되기도 했었죠. 뭐 올드브루 패션대 매치도 치렀었고요.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다가 정들면서 다시 이 태그팀으로서 힘을 합치게 됐고, 오늘 바에서 서로 이제 경기를 앞두고 뭔가 전의를 다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전이 다지다가 싸울 뻔했어요. 서로 이제 막 참을 하면서. 네. 근데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힘을 합쳐서 우소지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오늘. 네, 중요한 경기였고 굉장한 재미가 있었습니다만 솔로시커라는 문제를 미리 좀 대비하지 못한 것이 경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두 선수의 치열했던 종합 태그팀 챔피언십 영상으로 확인했습니다. 액션 영화를 보는 듯한 몰입감. 그리고 드루가 코너 쪽에서 부딪히자 이어서 쉐이머스 그대로 제이를 다리 사이에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크리스피스 파워밤 가리고 왔는데 태그가 됐어요. 네. 끌어내리는 지미 둘이 힘을 합쳐 슈퍼킥 띄워줘 넘어지 터클리는 의소줍니다. 드루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게임은 여기서 드루가 들어왔습니다. 와, 그러니까 전체적인 경기 구성을 보더라도 두 명이 한꺼번에 더블팀 공격을 하는 횟수가 우소지가 월등히 많잖아요. 네. 정말 태그팀 경기 운영에 있어서 정말 진짜 교과서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단한 지금 양상을 띄고 있는데 2022년도 스트릿 프로피츠와 우소지의 경기 WWE가 탑10 매치로 뽑기도 했었는데요. 그 경기보다 저는 수준은 높은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쉐이머스와 드루 맥킨타이어는 개인의 능력, 개인의 힘으로 솔로마음을 느꼈습니다. 심판이 보지 않을 때 서버 스파이크에 이어서 바리케이트로. 자, 스피닝 솔로가 바리케이트 위로 떨어졌어요. 자, 찰스 로빈슨 심판을 전혀 보지 못한 모습입니다. 드루는 부치가 지금 나와서 도와주려 하지만 드루가 지금 사실상 이 경기에서 열애되지 않았나. 자, 쉐이머스는 지금 혼자 공격당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를 내보내줬고요. 슈퍼킥 안에서 쉐이머스 고립되어 있지만 그래도 브로킥을 넣어주면서 셀카운트를 원했으나 이런 걸 너무 잘해요. 제이가 도와줬습니다. 자, 드루 맥킨타이어는 지금 경기에 개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바 스파이크를 너무 제대로 크게 맞았거든요. 탑노프까지 올라간 쉐이머스가 두 선수를 향해서 몸을 레이퍼스터 내고 날려주면서 나머지 두 선수를 모두 쓰러뜨리는 쉐이머스입니다. 안으로 제이를 끌고 들어갔고 이어서 들어올리는데 하필이면 제이가 올라오다 상황에서 그렇죠. 선수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눌러줬어요. 셀카운트.